월요일 오피셜 이슈톡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치고 이제 바이든 미국, 일본으로 지금 떠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성과는 무엇인지부터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일단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네. 보여준 게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을 방문했는데 특히 큰 두 개의 기업을 방문한 게 굉장히 큰 그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또 미국과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또 이제 또 다른 성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지원을 힘입어가지고 그동안에 지체가 됐던 여러 분야들을 이제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정말로 그동안은 군사동맹적인 측면만 봐왔는데 이제는 경제동맹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그 동맹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안에 이제 기술 동맹이라 함은 또 바이든의 또 행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좀 성과 좀 대대적으로 또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네. 네,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일단은 그 삼성이 평택의 3공장을 일단은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게 이제 GAA 그러니까 게이트올라운드 그 나 이 3나노 반도체를 네. 양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3나노 그 양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2세대 3나노라 그래서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최첨단 기술인데 네. 이게 양산에 들어간 것을 이제 미국 측에다가 공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런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공유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도 역시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전기차 그 공장들이 미국에 투자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현지의 일자리 창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기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금융 안정이라든가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당장은 이제 물론 경제적인 실리기라든가 일자리 문제는 조금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을 다질 수 있는데 좀 더 큰 기반을 뒀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 안정에도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제조업의 큰 핵심이었던 이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가 그럼 미국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랬을 때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즉 지금 이제는 제조업 분야에서 넘어가는 산업의 그 전환점이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IT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더 큰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 얘기할 때 특히 한미 간의 공조가 필요했던 것이 팹리스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양국 간의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 팹리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영국의 ARM 같은 경우를 좀 인수하려고 그러는 네. 것도 좀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LX 세미콘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또 네, 이제 네. 그 다른 그 회사를 또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이쪽으로 합정 연행이 굉장히 활발 바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도 우리하고 협력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는. 특히나 이제 GAA 같은 기술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가져와서 마이크론이라든가 다른 미국 내 업체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현재 EUV 관련된 장비들을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의 관련 장비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해서 앞으로 미국 내 첨단 산업의 변환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 기업들이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얻냐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 다른 중국 쪽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네. 대한 그 대체 거기에 대한 대체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 보완 그다음 심지어는 필요한 또 다른 원자재를 미국으로부터 혹은 그 동맹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이를 따라서 수출에 대한 방어와 그다음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록 이제 삼성전자가 한 20조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공백이 있지 않겠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미국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 안에 퀄컴 CEO도 같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와의 어떤 공존은 당연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게 근데 퀄컴은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모바일 칩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 강자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거 이외에도 인텔하고 이제 경쟁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그 엑시노스 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핸드폰이 잘 팔리면은 삼성도 득보지만 퀄컴도 득을 보는 그렇죠. 것이고 서로 윈윈이죠. 예. 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팸리스는 자기들이 하고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이 맡겼을 경우에 그것도 역시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일단은 퀄컴 입장에서도 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경쟁사들하고 붙기 위해서는 네. 삼성과의 공조는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조 바이든 일정의 또 끝은 현대자동차 또 정의선 회장을 또 만난 거란 말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던데요. 일단은 현대차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승부수를 좀 띄웠는데 그 의미가 있겠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처음에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네. 지금 추가로 50억 달러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시계에서 더 밀었죠. 네, 네. 더 밀어 넣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일단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일자리도 제공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협력한다라는 인상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 개선도 또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first mover로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기차 부문은 우리가 더 강하게 앞장서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국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할 거면 기왕이면 기분 좋게 통 크게 제대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해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현대차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쪽에서 훨씬 더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네. 또 지난 또 이제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거기서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아무래도 이번 승부수를 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럼 네. 지금 미국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조지아주에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그 투자가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들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지. 네. 일단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조금 후퇴하는 모습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투자의 상당 금액이 원래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로 그만큼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해외 시장을 그만큼 확보를 해가지고서 또 다른 데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레버리지라 그러죠. 네, 네. 레버리지를 만드는 효과가 일단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는 그 미국이 단순하게 우리를 그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G7에서 네. 이제 한 자리 더 줄까 말까 이 정도로까지 네.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은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자동차도 또 그렇고 그 뭐 전기차 특히나 그렇고요. 배터리 산업 뭐 이런 것들 또 최근에 이제 또 5G를 또 우주 항공까지 이제 펼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산업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득실은 어떤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그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그 즉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규모의 그 고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보다는 네. 이제는 그 창의력과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고부가 가치 산업과 제품과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그 영역이라 그러죠. 그 영역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데 이제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네. 보는 게 그게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5G, 6G 특히 이제 그 도심 항공이라든가 네. 자율주행 AI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필수로 돼야 되는 게 네. 기간 통신망인데 네. 여기에 대한 5G나 6G의 장비주들이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특히나 이제 미국같이 땅이 넓고 거기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어간 그렇죠. 나라 같은 네.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찬스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이오젠에서 에피스 이 지분을 싹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대규모로 이제 그 물량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구에 있을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백신도 아주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전 세계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도 지금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호 협력에 있어서 네. 서로 이제 주고받거니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은 글쎄요 뭐 한국에 투자하는 방향은 글쎄 점점점 또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은 우리한테 돈 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네. 근데 거기서는 주고 놓고 오히려 지금 그 네가 나 좀 도와줘라는 입장에 서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 넘어가야 되냐면은 그럼 우리가 받아내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못 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받아내면 그렇죠. 되거든요. 쉽게 네.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경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지정학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그 단군 할아버지 부동산 투기 저기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아주 그 주변에 열강국들만 잔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이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정도의 그 경제 외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현재 상태에서 원자재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국방, 네. 국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외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줄이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경제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주고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장에서도 뭐 철강주 같은 게 좀 힘도 내고 있고 네. 그 이제 앞서 나온 어떤 우리 산업역 동 산업 분들의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서 거기에서 좀 수혜주들을 좀 기대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업종들일까요? 좀 정확하게 좀 짚어 주시죠. 일단 저 말씀하신 대로 철강 관세가 지금 네. 이제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사실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철강주들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 또 이쪽을 어느 정도 주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조선이나 이쪽도 보시겠지만 이건 지금 러시아 제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엄청나게 그 LNG 선박을 지금 그 발주해가지고 거기서 한 걸 수주하는 걸 하다 보니까 대금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이 좀 걸려 있어서 이 선박은 조금 뒤로 고려하셔야 되고 네. 도심항공이나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자율 주행 같은 부분을 이제 앞으로 성장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요. 일단 현대차라든가 이쪽으로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5G, 6G 장비주들이 결국은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이 주파수 대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그 강한 그 우선 5G는 장비만이나 망이 더 깔려야 되고 6G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앞으로 차화정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이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우리의 그 증시가 이제는 이제 다음 먹거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G, 6G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고도의 그 기술을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고부가 가치를 요구하는 그런 산업으로 이제 증시가 옮겨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